감정을 솔직하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웃을 때는 이렇게 갈 거예요. 웃을 때는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시작! 웃을 때는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자, 예쁘게는 이렇게 본질 찍어주시고 예쁘게 작자. 그 다음에 옆사람 한번 보세요. 귀엽게 어떻게 할 거냐면 아이 갈 거예요. 귀엽게 작자. 하나씩 귀엽게 보실게요. 시작. 귀엽게 작자. 하나도 안 귀여워요. 자, 귀엽게 가볼게요. 시작. 귀엽게 작자. 자, 웃어야 할 때는 똑같아요. 웃어요.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자, 웃을 때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자, 시작. 웃을 때는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예쁘게 귀엽게 착착 웃어요. 잘했어요. 자, 우리 화낼 때는 표정이 어떻게 돼요? 무서워. 무섭게 표정이 되야 되죠? 이간에 딱 찌푸리시고 자, 지간 선생님 제대로 찌푸리셨어요. 자, 이렇게 찌푸리시고 어떻게 하냐면 화낼 때는 우리 어떻게 돼요? 뿌리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화날 때는 자, 입꼬리가 어떻게 돼요? 입꼬리 내려가죠? 입꼬리 내리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화날 때는 입꼬리 내리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화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 한 번 더 생각, 두 번 더 생각. 그리고 릴렉스 진정하는 게 중요해요. 자, 나를 진정하는 거예요. 진정해. 자, 우리가 화날 때 막말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화낼 때는 한 번 더, 두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 그 다음에 두 번 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화낼 때는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시작! 화날 때는 입꼬리 내리고 한 번 더 생각, 두 번 더 생각, 진정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웃을 때는 화낼 때는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웃을 때는 화낼 때는 준비! 야! 시작! 웃을 때는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예쁘게 예쁘게 짝짝 귀엽게 짝짝 웃어요. 화날 때는 입꼬리 내리고 한 번 더 생각, 두 번 더 생각, 진정해. 자, 이제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진정해 할 때는 옆 사람의 등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예요. 진정해 한번 가볼게요. 옆 사람 토닥해주세요. 시작! 진정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웃을 때는 화낼 때는 한번 가볼게요. 자, 웃을 때는 어떻게 표정이? 화낼 때 진짜. 그리고 화낼 때는? 자, 인터넷 찡그리면서 자, 제대로 감정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웃을 때는 화낼 때는 준비! 야! 시작! 웃을 때는 입꼬리 어떻게 해?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예쁘게 짝짝 귀엽게 짝짝 웃어요. 화날 때는 입꼬리 내리고 한 번 더 생각, 두 번 더 생각, 진정해. 잘했어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갈 건데 이번엔 좀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웃을 때 화낼 때는 준비! 야! 시작! 웃을 때는 입꼬리 열리고 예쁘게 웃어요. 귀엽게 착착 웃어요. 화날 때는 입꼬리 내리고 한 번 더 생각, 두 번 더 생각, 진정해. 여러분, 웃을 때는 많이 웃으시고 화낼 때는 몇 번, 얼마나 생각? 한 번 생각, 두 번째는 두 번 더 생각하시고 말을 내뱉으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